안녕하십니까. 패션TV 석경영입니다. 이제 벌써 2월이 되는데요. 곧 봄이 다가오는 만큼 오늘은 2023년 봄 블레이저 가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팁까지 블레이저를 찾고 계셨다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면 블레이저는 꼭 한벌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블레이저를 구매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범용성입니다. 20대 중반만 돼도 결혼식, 면접, 소개팅, 파티 등 격식을 신경 쓰는 자리에 참석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그럴 때 블레이저 한벌이면 톤앤매너를 맞출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유, 격식입니다. 후드나 맨투맨 같은 옷들과는 다르게 블레이저는 격식을 갖춘 옷이라서 입었을 때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여심을 사로잡기 좋은 옷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소에는 편하게 입다가도 가끔씩 블레이저를 입었을 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죠. 특히 평소에 캐주얼하게 입었던 분들이라면 블레이저 자켓을 입는 것만으로도 호감 주는 인상을 만들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 소개팅이 갑자기 잡혔다면 블레이저를 입으면 패션으로는 실패할 일이 없죠. 이번엔 블레이저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0년 전쯤 블레이저 자켓이라고 하면 몸에 딱 달라붙는 핏이 유행이었어요. 어깨도 딱 맞춰 입었고 소매통도 작았죠. 지금 그 시절 옷을 꺼내 입게 되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5년 동안에는 레귤러 핏 블레이저, 허리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았죠. 2020년부터는 블레이저를 힙스럽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버핏 블레이저가 유행을 했고요. 2021년, 2022년 사이에는 한층 더 나가 어깨 너비를 더욱 과하게 부각시키면서 가 기장도 길어진 데디핏 블레이저가 유행을 했죠. 오버핏이 어깨가 둥글게 떨어졌다면 데디핏은 파워숄더로 각지게 떨어지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새롭게 떠오르는 블레이저 핏의 변화는 다시 허리라인이 슬림해지고 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깨는 오버하게 유지하면서 허리 실루엣을 잡아주는 아워글라스 실루엣이 떠오르고 있어요.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브랜드들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올해는 이런 핏의 블레이저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블레이저가 유행이 지났는지 고민이시라고요? 블레이저는 클래식 범주에 드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행 주기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10년 전 핏을 입는 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5년 사이에 유행을 했던 레귤러 핏, 오버핏, 데디핏 블레이저는 충분히 올해도 편협 아이템으로 활용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이번엔 블레이저를 구매할 때 팁을 말씀드릴게요. 블레이저를 구매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핏인데요. 아무리 비싼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핏이면 옷이 어딘가 어정쩡해 보이죠? 입었을 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다가도 블레이저를 착용했을 때 팔을 당겨보셔야 해요. 광배 쪽이 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엔 일반 레귤러 핏부터 데디핏까지 핏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등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오버핏 블레이저를 선택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팔이 짧은 체형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 기장을 꼭 수선해서 맞춰 입는 것이 좋아요. 블레이저 소매 단추가 리얼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어깨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팔이 짧은 편이라면 리얼 버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키가 작은 체형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밑으로 기장이 내려가게 되면 키가 더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밑단에 커브가 있다면 기장 수선 시 핏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장 수선을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거든요. 처음부터 기장감이 나에게 딱 맞는 블레이저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은 이렇게 체크 패턴이 들어간 블레이저를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인데요. 체크 패턴이 들어갈 경우 이음매나 주머니 부분에 체크 패턴이 일정하게 잘 맞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해요. 보세나 저렴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 원단을 아낀다고 이런 이음매 부분에 체크를 잘 맞추지 않을 때가 있는데 특히 등판 부분 절개선에 체크 패턴이 안 맞으면 최악입니다. 단숨에 싸구려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 블레이저는 가격대를 조금 더 주고 괜찮은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블레이저를 처음 구매하신다면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 노츠드라펠 2버튼 블레이저 블랙 컬러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회초년생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레귤러 핏으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0대, 20대 초중반 아직 연령대가 어린 동생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포멀한 느낌이 덜한 세미 오버핏이나 오버핏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레귤러 핏으로 딱 떨어지는 블레이저는 잘못하면 딱딱한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기본 블레이저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로 변화를 주셔도 괜찮겠는데요.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다면 더블 블레이저를 선택해보세요. 단추까지 다 채워서 코디를 하신다면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디테일로는 라펠을 바꿔서 피크드 라펠을 선택해보세요. 피크드 라펠을 입으면 조금 더 멋부린 느낌을 줄 수 있답니다. 핏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면 아까 트렌드 분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버핏이나 데디핏 블레이저를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블레이저를 서칭할 수 있도록 브랜드 추천까지 남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시즌 오프 중이라서 1년 중 블레이저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기본템을 구매해 두신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득템할 수가 있겠죠? 무신사 스탠다드, 최근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기본 디자인의 블레이저 한정 가성비 깡패 브랜드인데요. 돈이 없는 학생분들이나 다양한 핏을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매트한 TR 소재를 쓰고 베이직한 기본 핏부터 여유있는 릴렉스드 핏, 오버핏, 데디 핏까지 다양한 블레이저를 출시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지플릿이,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 중에서 테일러링을 신경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특히 체크 블레이저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랜드인데 이 가격대에서 체크 패턴을 잘 맞추는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체크 블레이저 만든새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인사일런스. 인사일런스에서는 TR 원단보다 윗단계인 울롱방 원단을 쓰면서 기본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디자인을 잘 뽑아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이상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색다른 디자인으로 블레이저를 찾으신다면 건질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터리. 현대적인 비즈니스 룩을 추구하는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나가는 만큼 핏이나 원단 퀄리티가 괜찮아요. 울 원사를 사용해서 광택감이 고급스럽습니다. 캐주얼한 핏에 원단까지 신경 쓰는 브랜드라 이왕 한번 맞추는 거 괜찮은 블레이저를 구매하고 싶다면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늘은 다가오는 봄을 대비해서 블레이저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2023 블레이저 가이드를 제작해봤는데요.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